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양시장 엇갈리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이 외국인 쪽에서는 기아와 현대차 같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또 밑으로 보시면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셀업체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을 하게 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완성차 관련주로 해서 이렇게 부품 관련한 현대모비스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완성차를 매수했고요. 또 현대모비스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또 밑으로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요. 어제는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1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복귀를 했는데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유가 관련주로 꼽히면서 기관의 수급이 유입됐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한국가스공사가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했다는 모멘텀도 있었고요. 또 러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그 가스 공급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가스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관련주인 이 한국가스공사는 반사수혜를 누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도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들부터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4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매도했고요. 또 밑에 보시면 LG이노텍이 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악재 소식이 있었는데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을 향한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갔고요. OCI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매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투톱을 모두 매도했는데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연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던졌는데 이 삼성전자는 4거래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또 이틀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셀업체 쪽에서는 기관이 던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최근에 이 5G 관련한 중간 요금제 때문에 탄력을 받았었던 SK텔레콤, 이번에 기관은 수익 실현에 나서면서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LG화학이 되겠는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이에 큰 탄력을 받은 종목인데 옐런 재무장관이 LG화학을 찾아서 전지 소재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LG화학이 실제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한 미팅이 대미 투자와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LG화학이 어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가 예측 서비스인 스케치 통해서 투자 의견 들어보시죠. 네,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을 유지로 책정했습니다. 이번에 방한 기대감을 톡톡히 받고 있는 종목으로 앞으로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LG이노텍이 되겠는데요. LG이노텍은 애플 관련해서 악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애플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비해서 고용 인력을 줄이고 또 비용을 감축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런 소식에 미국에서도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됐는데 국내에서도 이 애플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냉랭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LG이노텍 쪽에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스케치 통해서 투자 의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살펴보시면 이번에 스케치 쪽에서도 매도라고 측정을 했고요. 또 앞으로의 주가 향방도 약세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LG이노텍, 애플과 워낙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애플 쪽에서 어떤 향방 뚜렷하게 드러낼지 또 LG이노텍 쪽의 주가 흐름 어떻게 나타낼지 체크 포인트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이 LNF와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소재 쪽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도 다시 한번 관심이 들어왔는데요.
알테오젠 그리고 HK이노엔이 있습니다. 또 M2N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주로 묶이면서 어제 외국인은 큰 폭으로 뭐 2차전지 소재주들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 보겠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됐고요. 또 카카오게임즈 같은 과대 낙폭주 그리고 이런 게임주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또 엔터주 쪽에서는 JYP가 관심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휴젤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리스트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비덴트가 되겠는데요. 이 비덴트가 전날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시세가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상승했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외국인이 팔게 되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BH가 있네요. 네, BH 마찬가지로 애플발 악재 영향을 받은 종목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이에 따라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원익 QNC와 심텍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약화된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원익 QNC 그리고 심텍 쪽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보시면 HPSP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이 HPSP는 상장 첫날에 따상을 기록한 이후에 급락을 한 종목이죠. 이번에는 8%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기관의 수급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원익 QNC를 함께 판 종목이고요. 또 밑에 유틸렉스, 스튜디오 드래곤,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종목이 유틸렉스인데요. 유틸렉스가 최근 무상증자로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급락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유틸렉스 어제는 18% 넘게 밀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HK이노엔과 M2N이 되겠습니다. 미국 CDC가 원숭이 두창 관련한 경고 멘트를 날렸는데요. 미국에서의 전파 속도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이 CDC 쪽에서 전염병이 이미 지역사회로 널리 퍼졌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유럽을 넘어서서 이제는 미국 전 지역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된 주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43개 주로 미국 내에서 이 감염자가 1,800명 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한 우려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HK이노엔 그리고 M2N 같은 관련 바이오 종목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7월 20일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고요. 지금 트위터와 좀 공전이 펼쳐지고 있죠. 네, 그 부분 눈여겨보시면서 이번 실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쪽에서 통화정책회의를 합니다. 20일에서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이 일본 쪽에서만 지금 완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통화정책에서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